시댕아! 시댕아! 대표님, 빅뉴스. 빅뉴스 왜? 뭐, 이거 뭐. 아세요? 이게 뭐예요? 새로 나왔대요. 버거킹에서 독퍼? 이 강아지 먹는 거래, 푸딩아! 푸딩이 먹는 거래! 내가 과자를 요새 다이어트해서 못 먹잖아요. 다이어트 브이로그 찍을 때 푸딩이가 나 대신 바삭바삭하게 먹방하는 걸로 오프닝하면 되게 좋겠다. 괜찮지, 괜찮지? 언니가 이렇게 사올게. 오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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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바. 그러면 푸딩이 독퍼 사가지고 올게. 독퍼! 아니, 독퍼 사러 가셨는데 손에 이건 다 뭐예요? 좀 낚인 것 같아요. 독퍼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독퍼 10개 포장이에요? 상품을 주는 거예요? 아, 상품을... 네. 햄버거를 사야지 그거를 주는 거래요. 아, 어떡하지? 너무 많아. 난 안 먹을 거니까 안 하실 거야. 그거야, 이제 햄버거 하나 주세요. 방금 사왔거든요. 네, 수고하세요. 하나. 미쳤어, 미쳤어. 햄버거 냄새. 하지만 난 다이어트를 하니까 먹지 않을 거야. 먹으면 안 되지. 그치라도 안 빠지. 햄버거 좋아하시죠? 오늘 우리 햄버거 파티 합니다. 햄버거 하나 먹을래요? 하나 먹을래요? 햄버거. 햄버거. 감사합니다. 내 거야. 배고픈 푸딩이는 맹수가 된다. 뭐 푸딩이 거예요. 개사료 냄새 나는데? 자, 기다려. 먹어! 아, 푸딩이 잘 먹었어요. 이거 두 개는 푸딩이 산책 친구 선물로 햄버거 두 개랑 도퍼. 이건 엄마! 엄마 거. 결국 햄버거가 남았다. 자꾸 햄버거가 신경 쓰인다. JJ는 음식을 눈앞에서 지운다. 푸딩이랑 하는 행동이 똑같다. 괜히 냄새라도 맡아본다. 대신 아몬드를 꺼내든다. 배부르다. 배부르다. 몹시 배고파 보인다. 눈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다. 결국 다시 식당 문이 열린다. 너무 배가 고프고요. 안 먹는 게 냄새 안 나니까 좀 먹어줄래? 이것도 좀 생기고. 아, 고기 패티를 아쉽지만 고기 패티를 빼고. 어, 미안해. 없어요. 내가 진짜 안 먹으려고 했는데 참으면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막 살찌고. 자기도 변명인 걸 안다. 어. 먹을 땐 좋았지. 나 왜 안 말렸어요? 말려도 안 듣는다. 괜찮아. 맛있으면 칼로리 있어. 아이, 벌거킹! 낚여가지고 진짜. 아니야. 운동하면 괜찮아. 아, 내가 어떻게 시켜. 살도 아파지는데. 했을 때, 외식했을 때 나는 뭐라냐 하면 대근육을 포함하는 전신 운동을 해주면 칼로리 소모를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어. 해보자! JJ가 먹고서도 사라지는 이유! 뭐 먹어가지고 그런지 뭔가 막 몸에 힘이 나고 있어. 이렇게 좀 에너지가 충만할 때 내가 제일 자주 하는 운동들이 있어. 구패를 퍼 먹었을 때 이런 상황에서 하는 운동인데 3대 운동을 모티브로 한 세트를 할 건데 스쿼트, 데드리프트, 그리고 스윙, 뭐 푸시어 이것들이 다 믹스가 된 동작들인데요. 3개를 연습할 겁니다. 그러면 운동을 시작해볼까요? 일단 5kg 플레이트부터. 첫 번째 동작은 이제 런지를 하고 바로 이어서 스윙을 해버리는 동작이야. 이걸 하고 나서 스쿼트를 하고 푸시업을 할 겁니다. 시작해볼게요. 해보! 하나, 둘. 다리를 딛고 플랫을 상체 올려놓은 상태에서 내려갈 때 엉덩이 체중을 실어주는 게 중요해. 상체를 약간 여기서 전체 하체 힘으로 당겨주고 바로 스윙을 해서 다시 원위치 하면서 이번에는 한 번 둘 둘
하나, 둘, 셋. 복부에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. 넷. 진짜 힘들어 보이네. 힘들어 힘들어. 그렇게 햄버거를 왜 드셨어요? 아 그니까요. 햄버거 먹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? 햄버거 다 썼나봐. 그냥 두 번째 세트가 남아있어요. 이번에는 데드리프트 스쿼트 해볼 건데 여기서는 포인트가 데드리프트를 바로 갔다가 반동 쓰듯이 한 번을 일어나는 동시에 다시 이것도 해야 돼. 오케이 하면서 스쿼트 올라오면서 버티고 다시 데드리프트 이어지는 동작. 시작. 데드리프트 스쿼트 하나 둘 약간 이 터미네이터 시작 그 자세 같아. 내가 끝나지 않았어. 여기서 푸시업을 할 거야. 다시 대표님이 근데 우리 생각보다 다이어트를 너무 잘해. 원래 이 타이밍에 피자나 햄버거 하나쯤 먹어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버거킹에서 강아지 먹는 간식을 준다던데. 근데 그거 받으려면 햄버거를 사야 된대요. 이건 진짜 먹을 수밖에 없다. 한 10개쯤 사면 되겠네요. 아 근데 이거 사도 주변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면 어떡해. 아 괜찮아요. 대표님 친구 10명 안 남아. 분명 남을 거예요. 내기할까요? 대표님. 네. 빅뉴스.